모든 학생 연간 15시간 성교육 의무 수업은 겉으로는 교육청이 내세우는 성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하지만 실상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주입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감 조 의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학생 성의권 성감수성이 높아졌는가? 페미니즘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거다 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듯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뭐 여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장 소중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터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위협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시각 자체를, 삶의 시각 자체를 교정시킨다는 것에서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분명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래 학년 애들이 페미니즘에 빠졌다며 한숨을 푹푹 쉬던 여동생은 가끔씩 엄마가 하는 발언들에 뭐 여자가 여자 발언을 왜 자꾸 하냐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각종 벌어지는 범죄들에 남성, 여성을 나누어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 여동생을 보면 분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생에게 들었던 말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떠나서 여중 때, 그리고 디자인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여초 학교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장벽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일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던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조희영 교육감을 필두로 한 페미니즘과 친동성애 교육이 제 동생과 제 동생의 친구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이 여성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여성인권이라며 여성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언제나 패배자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인, 왜 제 동생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왜 계속 혼자 숨어 지내야만 하니까, 그런 패배감에 젖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방조, 아니 더 적극 권장하고 확산시키려는 이 페미니즘 교육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청의 기능이 학생들을 사상 주입하고 정치적인 놀이개로서 특정 시민단체들의 학생들을 브루커처럼 바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면 지금의 교육청은 사라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정치적 놀이개로서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준 전교조와 함께, 그리고 그 전교조를 비호하며 학생들을 계속해서 정치적 놀이개로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정치 교육감에 대해서 엄밀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정치를 할 거면 여의도로 가야지 왜 교육청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상주입 방조하고 공조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학교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인 어른으로서 항의할 수 있고, 페미니즘 교육을 직접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어른들을 믿고 학교의 페미니즘 교육 최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아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제2의 인원고등학교 김화랑 최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교과서에는